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백한 브랜딩 드로우앤드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언박싱도 하고 옷장 털기도 하고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같이 사진을 보정해 볼 건데요, 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우선 저는 전문 포토그래퍼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사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의 장점이자 단점은 주로 이제 모바일에서 보이는 앱이라서 고화질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걸 다 담아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카메라는 세 대가 있는데, 하나는 DSLR 캐논 7070D, 하나는 아이폰 10, 그리고 고프로 7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DSLR 같은 경우는 저는 실내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쓰이거나 프리랜서로 제품 촬영 같은 걸 할 때 좀 더 프로페셔널 컨텐츠를 만들 때 많이 찍고요. 고프로 7 같은 경우는 밖에서 브이로그 찍을 때, 그것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 인스타그램 사진들은 아이폰 10으로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뒷 배경이 블러 처리가 되면서 거리감이 이렇게 쭉 나는 사진보다 좀 더 이렇게 플랫한 사진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보정을 할 때도 그렇고 최대한 플랫하게 찍고 플랫하게 보정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보정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인기가 좋으면은 제가 나중에 촬영하는 것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폰도 그 똑같은 어플만 다운받으시면은 똑같이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잘 따라와보세요. 제가 사진 보정을 하는 앱은 딱 두 가지예요. 뭐 다른 앱도 깔려있고 가끔 사용을 하긴 하는데 저는 거의 90% 이상 이 앱 두 가지만 쓰고요. 첫 번째는 어도비 라이트룸이고 두 번째는 스냅시드입니다. 둘 다 무료 어플이에요. 특히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기능이 정말 많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인스타그래머들이 자기가 만든 프리셋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정을 시작해 볼 건데요. 라이트룸을 열어줍니다. 라이트룸을 여셨으면 여기 밑에 파란색 버튼 왼쪽 부분을 누르셔서 원하는 사진을 가져오세요. 보정하고 싶은 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 밑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라이트랑 컬러 이 두 가지만 이용해서 보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컬러가 아무래도 실내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노란기가 많이 묻어나 있어요. 그거를 제거해주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의 컬러들을 살려주는 보정을 할 겁니다. 우선 라이트에 들어가셔서 저는 살짝만 밝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라스트는 이제 명도가 세지고 명도가 낮아지는 건데 저는 컨트라스트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건들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밝은 면을 보정을 해주는 건데 지금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고 내려가면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진을 플랫하게 만들어줬다는 게 밝은 부분을 최대한 어둡게 해주고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줘갖고 이 명도 대비를 최소한으로 해주는 게 이제 플랫하게 사진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최대한 내려주겠습니다. 반대로 이 섀도우는 그림자진 부분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섀도우 부분을 높여주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꾹 눌러보시면 사진의 원본 사진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 보정이 된 거예요. 벌써 사진이 많이 달라졌죠? 이 화이트 부분은 이제 아예 흰색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제 차이를 느껴지시죠? 저는 최대한 밑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은 어두운 이제 검은 부분을 해줄 건데 검은 부분이 검게 나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검은 부분 어둡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라이트룸이 됐고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라이트까지 보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컬러로 넘어오셔서 템퍼레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란기가 나오고 왼쪽으로 갈수록 어두운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는 이거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이거 틴트는 왼쪽으로 갈수록 초록색기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라색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는 딱히 만져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Vibrance랑 Saturation 있는데요. 거의 두 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Vibrance는 이제 채도가 센 부분을 더 세게 해주고 채도가 약한 부분은 그냥 냅두는 거고요. Saturation은 모든 색의 채도를 다 같이 높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채도 같은 경우는 딱히 높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Vibrance에서 살짝 5 정도로 높여놓겠습니다. 여기서 Lightroom 어플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 나오는데요. 여기 위로 가보시면 믹스 버튼이 있어요. 믹스를 눌러주시면 이거는 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부분적으로 보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노란 부분을 클릭하셔서 Saturation을 줄이면 노란 부분이 채도가 낮아집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노란기를 더 세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위에 있는 Hue는 이 노란기의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주황색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초록색이 되죠. 저는 배경이 흰색인 게 좋아서 노란기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루미넨스는 이제 밝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노란기가 있는 부분이 어두워지고 위로 갈수록 노란기가 있는 밝아지죠. 대신 조심해야 될 게 노란기가 우리가 황인종이다 보니까 이 노란색을 너무 빼버리면 얼굴에 있는 노란기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빼주고 저는 이 노란기를 그 스냅시드에서 이따가 다시 잡아주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 부분부터 착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보정을 하시면 돼요. 빨간색은 보통 입술을 많이 보정하게 되거든요. 저는 입술색이 없으니까 입술을 조금 어둡게 하고 그리고 채도를 살짝 높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주황색 부분은 보통 우리가 황인종이라서 피부가 많이 변하게 돼요. 지금은 카우치도 변하게 되죠. 저는 카우치 색깔이 이 정도 색깔이 나는 게 좋아서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채도를 살짝 진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피부톤이랑 카우치 색깔이랑 비슷해서 같이 채도가 변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는 최대한 건들지 않고 Saturation을 살짝, 지금은 얼굴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따 스냅시드에서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그 소파를 먼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차이가 보이시죠? 아까 보정한 거랑 차이. 얼굴에 있는 그 명도도 많이 죽었죠? 많이 플랫해졌죠? 그리고 초록색은 이 정도로 하고, 회색은 이 정도로 하고, 파랑색은 이 정도로 하고. 사진의 입체감을 뺐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말했던 그 플랫한 느낌 사진? 그럼 이 사진을 스냅시드로 가져와서 보정을 또 해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 라이트룸에 또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같은 환경에서 찍은 사진에 여러 사진을 같이 보정해주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위에 걸 누르셔갖고요, 카피 세팅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보정 그 세팅이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비슷한 사진을 가져옵니다. 이거를 또다시 처음부터 보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저장했던 거를 페이스 세팅 하면은 적용이 됐죠. 이것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셔서 Save to Camera로 해서 Maximum Available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사진첩에 이렇게 저장한 사진이 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스냅시드로 가져올게요. 스냅시드의 왼쪽에 위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까 우리가 보정했던 사진을 가져옵니다. 스냅시드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자주 쓰는 기능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맨 왼쪽 위에 있는 튠 이미지에 들어가세요. 아까 라이트룸에 있었던 그 라이트랑 비슷한 기능인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기능을 많이 쓰냐면 네 번째 있는 앰비언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진을 굉장히 플랫하게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위로 올려서 더 사진을 플랫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은 더 어둡게 하고, 그리고 섀도우 부분은 조금 밝게 빼줍니다. 맨 밑에는 웜이 있어서 이제 노란기를 더해주고 줄여주는 그건데요. 살짝 노란기를 여기서 더 주겠습니다. 툴에서 셀렉티브. 제가 볼 때는 이 스냅시드의 가장 강력한 기능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원하신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간 부분이 나오죠. 이 빨간 부분이 기능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밝게 해줄 수도 있고 어둡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시면은 컨트라스트가 있고 Saturation도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밑에는 스트럭처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컨트라스트를 저는 살짝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Saturation을 빼서 노란기를 최대한 해줄게요. 근데 지금 얼굴에도 적용되는 게 보이시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적용 부위를 좀 줄여놓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능을 여러 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자주 쓰는 기능은 여기 Grainy Film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진에 노이즈를 줘갖고 빈티지 느낌이 나게 하는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필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쓰셔도 되고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왼쪽 두 번째 버튼을 눌러서 스타일 스트렝스를 밑으로 쭉 빼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필터 효과가 없어지는 건데 대신에 여기 그레인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위로 갈수록 그레인이가 더 심해지고 자세히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그 노이즈가 없어집니다. 그 저는 여기서 한 15 정도 그레인을 한 20 정도 줘도 되겠네요. 제가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사진에 흰 색깔 점점점점 이렇게 있다고 보시는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필름 카메라, 오래된 카메라 사진 찍으면 그 렌, 안에 있는 렌즈에 먼지가 껴갖고 먼지들이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그 효과를 제가 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글에다가 Dust Film Texture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그거를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맨 밑에다 두 번째 더블 익스포저를 눌러서 여기에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Add로 가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은 그냥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 안에 흰 색깔 이제 먼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 가져와서 더블 탭으로 더블 익스포저로 씌우시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opacity를 조정을 해서 효과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보시면 사진에 이렇게 먼지가 낀 듯한 효과가 들어갔죠?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 단계로 툴에서 디테일을 눌러준 다음에 샤프는 살짝 줍니다. 한 40 정도. 그러면 이게 좀 더 선명한 사진이 되고 그 더스트 필름 같은 것도 좀 더 선명하게 샤프하게 나오거든요. 이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네, 드디어 제가 사진을 보정하는 그 프로세스가 끝났습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한번 다른 사진으로 빠르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차근차근 해보시고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도 한번 사용해보셔서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사진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실내에서 찍은 거냐 밖에서 찍은 거냐 햇빛이 어떻게 되냐 이것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를 그대로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어떤 식으로 사진을 보정하는지 그 정도 알려드린 걸로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드로우 앤 드릴 가세요.